최근에 제가 아주 감사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개딸들, 그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대거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 한 15만 명 된다고 네, 그래요. 16만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8월 전당대회에 투표 권리를 주는 이거 게 굉장히 중요한 맞다고 얘기예요. 봅니다. 저는 이게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그거 요구하고 그냥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당원들 중에서 당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뭐 누가 좀 가입해달라. 그래서 가입한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개딸들처럼 정말 위대하고 존경하는 이 개딸들처럼 이 당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민주당을 지켜달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도부가 이거는 정말 눈치 보지 말고 용기를 내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도 지금 권리당원 자격이 6개월 6개월 단계. 지났는데 과거에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겨진 그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례를 지금 우리가 위기지 위기잖아요. 않습니까? 왜 위기냐?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에서 져서 위기고 두 번째는 야만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는 비상의 대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딸들 이번 전당대회 때이 투표권을 주는 것이 당내 가장 핵심적인 혁신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비상한 상황이니까 비대위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 그래서 비대위 비대위를 만든 거 이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비상한 상황인데 아니, 그걸 안 이거를 바꿉니까? 당원 단계로 개정 일시적으로 잠시 이번 전당대회 룰을 바꿀 어떻게 보면 개정을 하려면 이거 중앙위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비대위가 승인하라고. 그 중앙위가 이제 내일 있습니다. 내일 있고요. 4월 1일. 네, 내일이 4월 1일이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내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일 중앙위 안건을 제가 보니까 현재 비대위 체제가 사실 당원 단계에 없는 거라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을 해서 현재 비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거였지. 수순이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수순이지 지금 권리당원의 그래서 입장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선 끝나고 회초리를 일단 맞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성하고 왜 졌는지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데 당원들이 때려주는 몽둥이를 맞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안 맞았어요. 혁신은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 개딸들을 당원권 투표권 주는 거 이것은 당 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지도부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지하게 그는 지금 많은 결정해야 분들이 됩니다. 지금 이 귀한 개딸 냥아들들 17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냥 내보낼 거냐? 뭔가를 이분들에게도 권리를 주고 자격을 줘서 그럼요.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미래인데 참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많이 이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앞으로 민주당 뭐 혁신 여러 가지 가져 있잖아요. 네. 그냥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당의 권리를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워낙 원칙적인 당의 게 권리를 안돼 왔어요. 국회의원들 배지들이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당원들에게 다 돌려줄 것인가? 전당대회 때 대의원제도 있잖아요. 저는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랑 어떻게 아니 생각해요? 왜 똑같죠? 당원 권리 당원 당원 권리 찾기. 표고 맞아요. 대의원 표들은 60표, 70표. 뭐 수십 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민주정당에서 되죠. 이거 이번 전당대회에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닌 실질적으로 당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그 이제 실천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개딸들, 양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의 주인이고 중심에 놔야 그분들 되는 외치잖아요. 우리 겁니다. 집 토끼 아니라고. 너무 우리 들어온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언제든지. 토끼가 아니라 무서운 호랑이예요. 그렇죠. 당이 변해야죠. 우리 민주당의 대부분의 그 당원들이 40대, 네, 50대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노쇠가 가요. 이 개딸 양아들들을 우리가 신주단지 제 모셔야 말이 됩니다. 보물입니다. 보석입니다. 이들이 민주당의 희망이고요. 우리 50대는 조금 그 시기하고 40대는 아직 여전히 보석. 뭐 그래도 이제 젊은 세대지만 우리 50대들은 우리의 역할은 따로 있죠. 우리의 경륜은 따로 쓰면서도 청년들을 귀히 여기는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청년 당원들이요. 지역위원회 가보면은 청년 기념물입니다.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호박이 천재 일의 기회예요. 넝굴째 들어온 맞습니다. 겁니다. 좋네요. 이들에게 권리 줘야죠. 이분들 중심에 세워야죠. 이분들 최고위원 목 할당을 해야죠. 그렇죠. 네. 야. 그래야지 민주당이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식이고 이걸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졌죠. 민주당 정권이 심판받은 거예요.